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 강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강의 주제는 연습이 막혔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우리가 색소폰을 하다가 이제 연습을 하죠.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막혀요. 뭐 여러 가지 또 막힌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악보를 보다가 아 내가 계속 손가락이 꼬이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연습을 하는데 계속 틀리거나 내가 계속 연습을 하는데 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.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 노래가 내가 완벽하다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완벽하게 이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또 좋지만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연습이 막힐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내가 연습이 막혔을 때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? 한마디씩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한마디라는 것은 보통 한 줄에 4분의 4박자일 경우에 악보가 좀 큰 경우는 뭐 한 줄에 한 3마디 돼 있고요. 보통은 한 4마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4마디 중에 한마디 그 한마디를 연속해서 뭐 못해도 5번 이상은 연속해서 불러주는 겁니다. 한마디씩 그 다음에 한마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내가 한마디가 연습이 됐으면 또 그 두 번째 마디와 그 두 번째 마디도 연습이 되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를 합쳐서 같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또 연습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어서 붙이고 네 번째 마디 이어서 붙이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굉장히 해결될 확률이 높아져요.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선생님 그러면 너무 이 한 곡을 할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요? 아, 내가 너무 이게 좀 지겨운 연습이 되지 않을까요? 라고 하는데 모든 연습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조금 더 능숙함이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 방법을 정말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치어도 돼요. 그리고 내가 박치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제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악보를 내가 읽게 그 연주를 이렇게 부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손만 내가 불고 있다는 가정하에 손만 움직이는 건데 입으로는 리듬을 해주는 겁니다. 빰빰 따따땀 빰빰 따따땀 만약에 이런 악보가 있다고 했을 때 원래는 뭐 솔솔솔파미 만약에 이런 노래예요.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내가 잘 모르겠어 했을 때 손가락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솔솔솔파미 솔솔솔파미 음이 안 맞아요. 내가 음을 노래를 못해요. 그러면 솔솔솔파미 솔솔솔파미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바로 솔솔솔파미 이런 개명창 연습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내가 개명으로 내가 읽을 수 없다 했을 때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내가 그 한마디를 내가 여러 번 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디를 직접 불러보시고 하시는 건데 보통은 그냥 원템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원곡 정도의 속도로 그냥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느린 템포 내가 예를 들어서 120이라는 템포의 노래다 했을 때 그걸 절반으로 싹둑 자르셔가지고 60템포부터 템포로 20 올리는 겁니다. 그래서 20 조금 올려서 그 대신 틀리지 않았다면 2템포 올려서 틀리지 않다면 2템포 올려서 이렇게 한마디씩 나눠서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
연주를 잘할 수 있고 내가 계속 막혔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악보적인 부분이,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꾸밈이든 애드립이든 아니면 내가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든 마찬가지로 느리게 한 마디씩을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. 그렇게 된다면 막혔던 연습판은 막히는 연습 그 하시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맹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, 그렇게 연습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댓글을 주세요.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 연습이 되고서는 웬만한 곡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.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막혔던 부분들을 해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가 색소폰 학교가 저희가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. 네이버 카페에는 앙상블 악보들도 있고요. 강의들도 있고 또 교육 자료들도 올려놨습니다. 댓글 보시면 댓글에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